아, 징그러워. 이렇게도 되고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인천 최고의 명물, 고퀄리티의 구피를 볼 수 있다는 피시팜에 놀러 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배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보!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게 피시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있고요. 이게 정면으로 들어와서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몇만 마리는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항들이 다 알차게 정말 꽉 차 있는 어항들이 이렇게 있고, 안쪽 라인은 이렇게 크게 가운데 이렇게 두 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줄이 라인이 쭉쭉 있고 있어요. 이렇게 있고, 네, 아까 보셨던 것들. 자, EMB 랜드 얘네도 이제 번식 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옆에 치어들이 가글바글 합니다. 이렇게 치어들 바닥에도 있고, 역시나 모든 어항에는 안씨들이 계속 이렇게 청소를 담당해주고 있고, 그 EMB 구피들이 있는데, 역시 어두운 데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난리 났죠, 지금. 이야, 귀여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알비노 USA 핑크 화이트. 근데 갑자기 어두운 색에서 흰색으로 오니까 또 대비가 확 되네요. 아, 핑크 화이트. 진짜 돼지다. 진짜 크다. 아, 지느러미랑 진짜 부채꼴로 해가지고, 너무 커. 붕어고. 아주 뭐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보는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와, 자연에 온 듯한, 연어떼들을 보는 듯한. 이렇게 해서 알비노 USA 핑크도 있고요. 옆에는, 옆에도 이렇게 있고. 와, 이쁘다. 얘는 알비노 하프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해서 수컷을 보면은, 알비노라서 그런지 눈이 빨간면서 전체적으로 하얗게 진짜 빛이 나네. 형광색 같은 느낌, 진짜. 형광색 같이 이쁘게 돼 있어. 얘네들도 지금 바로 카메라 오니까 반응이 오죠. 반응이죠. 뭘까 한번 줘보고 싶은. 그리고 얘네는 뭐냐. 풀레드 글라스베리 델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눈이 땡글한 게 역시 이뻐요. 여기는 지금 수컷은 없는데, 이렇게 암컷들만 돼 있고, 치어들이 역시나. 와, 이것도 다 잘 보아야, 잘 자라야 될 텐데. 폴레드, 글라스베리, 델타도 이렇게 있어요. 이야, 오늘 땡글땡글하네요, 진짜. 그 다음에, 얘는 리본 개체들이네. 알비노, 풀, 플래티늄, 화이트. 이름이 어렵죠? 그러면 얘네도, 알비노라 그런지 반응이 빠르진 않는데, 리본 개체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이쁘죠? 와우. 이게 진짜, 이거 봐라. 제 앞에 본 알비노 후블랙 화이트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또, 미세하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치어들은 안 보이고, 이렇게. 성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비노 플레드. 그냥, 알비노 플레드. 노스팟.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봐. 이쁘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알비노 플래드. 그 다음에 옆에는 리본입니다. 알비노 플래드 리본. 이렇게 리본이 있죠? 리본 개체들이 있고, 저거, 저건 똥이군요. 자, 리본이 이렇게. 이 리본이들이 보고 있어요. 알비노 플래그 리본. 이뻐. 그 다음 옆에 또 있어요.
진짜 많죠. 옆에는 루티노 모스크 블랙. 루티노 모스크 블랙. 와, 이것도 진짜 크다. 붕어니 붕어. 얘네는 반응이 또 좋네요. 붕어 이렇게 해서 얘네는 또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얘네들 알비노 모스크 블랙. 아, 남자 아이비 있네 여기. 알비노 모스크 블랙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본 암, 노멀수, 노멀 암, 리본수 이렇게 네 마리에서 8만원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알찬 구성. 다시 보여드리자. 리본 암, 노멀수, 노멀 암, 리본수 이렇게 네 마리 8만원. 보면은 아 여기 암컷들이 이렇게 리본이 있어요. 그리고 수컷들도 리본. 수컷 리본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아 정말 똥같이 달고 다니는데 이거에 수컷 리본. 수컷 리본이 또 따로 있고요. 옆으로 오면 정말 종류가 많죠. 와, 바글바글합니다. 레드 터치도 하품은 항상 2만원. 보세요. 와, 이게 합성이 아닙니다. 진짜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피시팜이니까 가능한 어항 밀동이에요. 피시팜이니까 가능한 진짜. 와, 크다. 몇 마리일까요 이게 진짜. 100마리 200마리 대종인데 레드턱시도 하품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진짜 뭐 먹을 거 하나 떨어뜨리면 난리 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가까이서도 한번 보시고. 이뻐 이뻐 이뻐요. 장관입니다. 옆에를 보면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하프블랙 화이트 이렇게 있어요. 하프블랙 화이트 보면은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은 게 애들이 색이 정말 고르고 일정하고 별로 발색이 안 나온 애들이 없어요. 하얗죠.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합성 같다. 흰색으로 멀리 헤엄쳐 오죠. 건강하다는 생각도. 그래서 아, 색깔이 고르고 이쁘네요. 진짜 고르게 잘 돼 있네. 여기 봐.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비 아쿠블랙 화이트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요즘 정말 핫하죠. 저 주변에서 듣는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럴만한 게 진짜 이뻐요. 색깔이 이게 진짜 인어공주 같아요. 동화 속 느낌 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비춰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와 이렇게 있어요. 뭔가 미묘하면서 신비로운 색깔. 그 기존에 있던 색깔이 아니라 더 핫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네온블루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색깔은 아니니까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왔지? 그 다음에 검은눈 플레드 이 녀석들도 많이 보셨죠? 검은눈 플레드. 아 근데 기본적으로 다 크다. 여기 다 커.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나름의 또 노하우가 있으신지 잘 먹이시고 평소 잘 하시고 하셨겠죠? 어, 정말 잘 키우셨다. 기본으로 기본빵으로 이 정도씩 해야 됩니다. 다 커. 좀 나 진짜 좀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PC방 오셔가지고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쁘다 진짜. 여기는 루티노 모스크 블랙 이렇게 있어요. 만시가 뭐 주인공처럼 있는데 이거 말고 나머지 루티노 모스크 블랙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유튜브에서 막 핫했던 그 EMD 부피죠. 보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패시팜에 이 EMD 부피 모르시는 분 없을 건데, 이렇게. 와우. 장난 아니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옆에도 똑같아요. 옆에도 요 정도. 이거 뭐 그물로 어디서 다 쓸어 오신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많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더 웃겨요.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아, 징그러워. 이렇게도 되고 있어요, 진짜. 아까 스쿼트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모기가 아닙니다. 와, 진짜. 이게 다 EMB예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는 안시들도. 대신 안시들도 밀도가 전반적으로 좀 밀도 있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 이렇게 키우면 과밀이지. 10함이니까 가능한. 진짜.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조가 진짜 많아요. 다 알차게. 비어있는 수조가 거의 없고. 알비노 화이트 롱핀. 한 마리 2만원 이렇게 써있어요. 오. 여기는 뭐 알비노도 알비노 화이트. 이쁘다. 코리도 과밀이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는 뭐 설명 안 드리고 한번씩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곳에 지금 이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끼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면 더 충격입니다, 진짜. 진짜 충격의 도가니에요, 이거. 개미 떼들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흑성도 아니고 실제 이렇게 추경을 하세요. 강하고 이쁘게 큰 애들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봐도 대자연의 듯한.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세요. 예, 이렇게. 또 이렇게도 있고요. 다 과밀이야, 그냥 다. 와, 너무 대단하시다. 이것도 다 능력이시죠.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한 번씩 느껴보세요. 너무 많은 부피들이 있어요. 먼저 간단히 보면 메탈 블루 킹코브라 이렇게 한 쌍 15,000원으로도 3만원인데 찍고 15,000원 이렇게 메탈 블루 킹코브라도 있고 알비노 플랫들도 이렇게 있어요. 좋은 아이들 많으니까 뭐 건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애들도. 그리고 EMB들이 또 이렇게 정면에 또 나와있어요. 스쿼트를 한번 색깔 보실래요? 되게 이뻐요. 요렇게 있어요. EMB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오로. 수일, 아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요쪽은 S급이 있습니다. 옆에 게 S급인 줄 알았는데, 요거 S급, 요거 더 대단하네. 이게 지금 45급 같은데, 요렇게 키우고 계세요. 다 판매하는 개체들이고요. S급 트리오로 3만원 이렇게 또 돼있어요. 멀뚱멀뚱 이렇게 두고 있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코리들이 여기도 한 50마리는 돼 보이는데 준성어 5마리 10만원 이거 5마리 5만원 또 이렇게 돼있고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골드스트라이프 여기도 5마리 10만원 여기는 개체가 붙이죠? 몇만 마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하프블랙 파스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화이트랑 비슷하죠? 여기는 한 쌍에 10,000원 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밀.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키우실 수 있으신가요? 진짜 이 과밀만 또 그게 아니라 애들 퀄리티가 너무 좋아. 꼬리도 좀 살아있어. 살아있고, 100마리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옆에는 하프 블랙 옐로우. 한 쌍에 15,000원. 이렇게 또 있고요. 놀라운 장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만 보세요. 이렇게. 와. 양식장입니다. 진짜 양식장. 이렇게 좁은 데서도 잘 사는데. 집에 갖고 가면 또 얼마나 잘 살고 있어. 가까이 잡으세요. 진짜 놀랍죠? 다음에 알비노 하프블랙 화이트. 네, 얘는 알비노 하프블랙 화이트인데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 채널에서도 여전히 이쁜데
저는 알비노 말고 그냥 하프블랙이 이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다. 노란색이 있으면서 카메라 따라다니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쁘다. 잠깐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이 다르다니까 뭐 쏟아지듯이 뭐. 요거는 루돌프 부피.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루돌프 부피예요. 여기도 한 100마리 이상은 있는 것 같아. 손이 일로 가면 일로 다 보이죠? 일로 가면 아 이것이 PC방 클라스. PC방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네온블루 슈퍼 화이트도 있어요. 역시 얘네들은 고혹적인 거를 또 항상 잃지를 않네. 정말 고혹적이죠. 그리고 아까 봤던 아쿠아마린 블루테일 녀석들 아까 보셨죠? 여기도 진짜 기본적으로 한 5-60마리씩은 꼭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와 너무 이쁘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그리고 옆에 알비노 하프블랙 카스텔. 이게 아까 화이트랑은 좀 다른 색깔이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다르죠? 살짝 다르게 보면 되고. 또 요것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위에서 한번 보는 양어장샷. 양어장 진짜 만약 양어장 가면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막 미꾸라지나 이런 거 양어장에 막 거기 막 꺼져놓은 장어나 엄청 다녀들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PC팜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알비노 풀 플래티늄 화이트 이렇게 있어요. 항상 2만원은 돼 있고 풀플래티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밑에도 역시나 과밀 그 옆에도 과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위에도 역시 이렇게 물반 고기반 아니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은 느낌. 킹코브라도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치어들 이렇게 치어들도 있어요. 여기도 치어들 이렇게 하고 치어들 그리고 역시나 치어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어항들은 다 살펴봤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하프블랙 화이트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정말 고퀄리티의 그리고 양질의 이렇게 과밀로 사전 녀석들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면 PC팜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코코넛 하세요. 물고